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루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레위 지파에게는 세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그하 자손이 가장 먼저 배분이 되고, 그 이후에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기업순으로 배분이 됩니다. 먼저 게르손 자손이 분배받은 성읍 중에 요단강 동편에 유치한 것도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지파들을 위해 그곳까지 뇌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땅이 설령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모양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후 므라리 자손은 스불론 지파에게 용느암, 가르다, 딤나, 나할랏 등 네 성읍을 받습니다. 르우벤에게서는 도피성인 베스루, 야하스, 그데못, 무다압, 이 네 성읍을, 각 지파에게서는 도피성인 길르앗 나뭇, 나하마임, 헤스본, 야살을 네 성읍을 받습니다. 이들이 받은 것은 열두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입니다. 이로써 네 지파가 다른 지파들로부터 기업을 받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입니다. 이것은 이미 야곱에 의해 예언된 내용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하신 방법으로 이루어가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또 대적의 공격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저앉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도전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도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